안녕하세요. 뱃쌤이첼 뱃쌤 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곡가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나면 그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할 때 훨씬 더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음악사를 공부하고 나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환경일 때 이 사람이 그 아픔을 짓고 이런 걸 썼구나 이런 걸 느끼고 나면 그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해 줄 때 뭔가 더 정성스럽게 연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작곡가인 바로 프레드릭 쇼팽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쇼팽 작품 굉장히 많이 연주하시죠. 그런데 쇼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런 거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아마 띄엄띄엄띄엄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쇼팽과 리스트가 친구였다, 뭐 쇼팽은 조르주 상드랑 연애를 했었다, 그러다가 조르주 상드한테 차였다, 뭐 이런 거 조금 알고 계실 건데 오늘은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재밌는 이야기들로 한번 엮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에티드 하나를 칠 때, 소나타를 칠 때 맞아,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썼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쳐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전에 바하가 음악을 쓰고 있을 때 바하의 아내였던 안나 막달리나가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방에서 안 나오고 조용하지 싶어서 바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뭔가 안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바하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보 어디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하가 아니, 지금 내가 예수님이 너무나 큰 고통을 짊어지고 이 산을 올라가는 걸 내가 지금 음악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음표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작의 고통 아시죠? 뭔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때, 텅 빈 오선지에 내가 그 어떤 느낌을 담은 곡을 써야 될 때, 그 정말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것도 음표 몇 개로 그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해야 되는, 눈물 콧물 범벅이 돼 있는 자기 남편 바하를 보고 안나 막달리나는 아, 여보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음악 나올 거예요 라고 진정시키고 방문을 나와서 그 방문 앞에서 안나 막달리나가 그렇게 울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한음한음 적었다는 걸 알까? 저렇게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어떤 선율을 써야 되지? 어떤 화성을 맞춰야 되지? 이걸 사람들이 알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쇼팽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 먼저 쇼팽은 폴란드 사람이죠. 폴란드는 그 당시에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쇼팽은 사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동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아이는 정말 좋은 작곡가고 연주자라는 이제 평을 듣고 아, 그러면 내가 폴란드라는 이런 작은 나라가 아닌 좀 더 큰 프랑스 파리나 오스트리아 비엔나나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볼까 해서 그렇게 20살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쇼팽이 이렇게 20살에 유학을 떠난 후 두 번 다시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어서도 고국인 폴란드로 못 돌아와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쇼팽은 20살에 폴란드를 떠나면서 자신의 마지막 고국에서 연주곡으로 뭘 선택했냐면 자신의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택합니다. 쇼팽은 피아노 협주곡을 두 개를 쓰는데요. 사실은 1번이 뒤에 작곡됐고 2번이 사실 먼저 작곡된 곡이에요. 그런데 쇼팽이 1번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작곡했던 그 곡을 1번으로 출판을 하고 첫 번째 작곡했던 곡을 2번으로 출판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고국 고별 연주회에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자신의 피아노 연주로 연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쇼팽은 그렇게 연주를 마치고 주위 사람들이 주는 자, 잘 다녀와 이러면서 잔에다가 폴란드 흙을 담아주는 그 선물을 받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쇼팽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있잖아, 왠지 죽으러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쇼팽은 알았을까요? 다시는 자신이 유학을 나갔다가 두 번 다시 고국을 못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열심히 음악을 하다가 아, 내가 조금 더 큰 세상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그래서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학을 떠나고 나서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가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분한테 너는 한국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입국 금지를 시켰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리고 나서 두 번 다시 부모도 볼 수 없었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친구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떠나서 그 사람은 파리로 갔죠. 그리고 파리에서 리스트라는 친구를 만나죠. 리스트를 만났던 이야기는 제가 만든 또 다른 영상에 올려져 있으니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링크는 제가 뒤쪽에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쇼팽은 쇼팽의 애인 이름이 뭐죠? 그렇죠, 조르주 상드죠. 조르주 상드는 문학가이고 글 쓰는 여자였고 이 여자는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이 두 명이나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그 남편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그 남자와는 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리스트는 마리다고 백작 부인과 연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쇼팽을 조르주 상드랑 연결시켜주죠. 그런데 조르주 상드는 쇼팽보다 6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남장을 하고 다니고 시가를 피고 다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좀 성격이 괄괄했겠죠. 그런데 쇼팽도 여러분이 곡을 들으시면 느끼겠지만 이 사람이 흐물흐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쇼팽과 조르주 상드는 한 번씩 파이팅을 굉장하게 합니다. 그때 누가 또 달려와서 말릴까요? 그렇죠. 리스트가 또 마리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아 쇼팽 아 좀 그렇게 좀 화내지 말고 풀어. 그리고 상드한테 가가지고도 야야야 쇼팽 성격 알잖아 좀 그냥 미안하다고 좀 넘어가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가 더 풀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쇼팽의 참 절친이었던 리스트였죠. 여러분이 지금 입시곡으로 많이 쓰고 있는 쇼팽 에티드 오퍼스 넘버 10번과 25번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퍼스 넘버 10번을 자신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날릴 수 있도록 도와줬던 프란츠 리스트에게 쇼팽 에티드 OP10을 헌정하죠. 그런데 사실은 OP25도 리스트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건 누구에게 주냐면 리스트와 함께 동거하고 살았던 마리다고 백작 부인에게 줘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리스트가 굉장히 바람을 많이 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친구인데 진짜 쟤 좀 너무하다 싶어서 아유 바람 피는 것 쳐다보느라 힘드시는 부인 당신에게 이건 헌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고 있는 겨울바람이 들어있는 그 오퍼스 25 있죠. 그거는 리스트의 동거녀였던 마리다고 백작 부인에게 헌정합니다. 그리고 쇼팽은 피아노 음악 이외의 곡은 거의 작곡하지 않아요. 몇 곡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다가 피아노 곡이죠. 그래서 쇼팽의 별명이 뭐죠? 그렇죠. 피아노의 시인이죠. 그런데 쇼팽이 이렇게 피아노 곡을 많이 작곡할 때 주위 사람들이 야야야야 니 교향곡 좀 쓰면 안 되겠나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교향곡을 써야 돈이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쇼팽은 좀 써볼 아니야 나 그냥 피아노 곡만 쓸래. 그래서 끝까지 피아노 곡만 썼고 그래서 피아노 곡에 있어서는 진짜 최고봉의 작품들을 만들어내죠. 피아노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표현력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는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쇼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고 있는 쇼팽 에티드 그 곡도 사실은 여러분은 아니 이런 것만 안 지었으면 우리가 입시곡으로 쇼팽 에티드 이런 거 안 쳤을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쇼팽은 후대의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좋은 손가락을 가진 좋은 연주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곡이 뭘까라고 한참을 연구하다가 스스로 만들어내서 개발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퍼스 넘버 10에 12개가 있고 25에 12개가 있죠. 각 곡들은 여러분들의 각 기술들을 개발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옥타브를 개발하고 어떤 것은 3도, 어떤 것은 4번이 뒤집어지는 연습을 시키고 겨울바람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이 계속 꼼꼼하게 다른 음정의 도수 간격을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거는 3, 4, 5의 독립을 위한 오퍼스 넘버 10의 2 같은 경우, 그리고 오퍼스 넘버 10의 1 승리 같은 경우에는 아르페지오의 아주 넓은 간격들을 쳐나갈 수 있는 실력을 연마할 수 있게 그런 곡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쇼팽 에티드를 칠 때 여기 너무 어려워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쇼팽이 이 부분을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이 잘 안 벌어질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연습해봐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습해보세요. 에티드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쉬운 부분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연습해야 네가 이 부분에 근육이 늘고 이 부분의 테크닉이 훨씬 더 성장하고 네가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어 라고 쇼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한 피아니스트를 길러내기 위한 최고의 연습곡이죠. 근데 그거를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엄청 어려운 곡들을 이렇게 연습해봐 이랬으면 지루해서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쇼팽의 곡들은 보면 화성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낭만시대의 에티드는 그전 시대의 에티드와 차원이 많이 달라요. 리스트 에티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오는 스크라빈 에티드, 드뷔시 에티드 이런 후대 에티드들을 보면 그냥 단지 손가락을 연습시킨다기보단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작이었던 쇼팽 에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작업을 굉장히 많이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쇼팽 에티드는 진짜 집중해서 하나씩 다 연습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쇼팽의 학습법이 보일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거고요. 그렇게 쇼팽은 열심히 곡을 씁니다. 그런데 쇼팽은 늘 결핵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피를 토하고 늘 아팠죠. 그랬는데 이제 조르주 상드가 같이 살면서 그러면 우리 좀 결핵에 좋은 그런 좀 섬으로 가서 좀 요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스페인에 있는 마요르카 섬으로 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요르카 섬이 너무 습해가지고 결핵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10년 살면서 정말 쇼팽이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쌍드랑 함께 지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쌍드와 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쇼팽이 결핵을 달고 살고 늘 피를 토하고 살면서도 항상 곡을 썼어요. 작품을 쓰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쇼팽 소나타 2번, 3번 이런 곡들 전부 다 굉장히 힘들 때 썼던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쇼팽이 후기 작품들을 쓸 때는 어느 정도 힘들었었냐면 어떤 곡을 써놓고 쇼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 몸에 이렇게 열이 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숨이 가쁜 걸 보면 내게 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어서 빨리 곡을 작곡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적은 게 있어요. 아까 바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은 악보에 적혀있는 쇼팽이 겨울바람을 지었네?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쇼팽이 이 하나하나를 지을 때 어떻게 쓰면 연주자들에게 더 좋고 어떻게 쓰면 더 좋은 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피아노란 악기가 최고의 악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를 연구한 한 사람의 끝없는 땀방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하나를 눌러주시길 바래요. 특히 쇼팽의 음악은 더더욱 그래요. 그리고 쇼팽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쇼팽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러시아 정부에게 부탁을 해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 내가 가서 폴란드에 가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러시아가 안 돼. 너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쇼팽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입지까지 올라간 좀 유명한 연주자였어요. 왜냐하면 슈만이 쇼팽에게 모자를 벗어라 천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쇼팽의 입지는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만일에 그렇게 높은 사람이 이 나라에 와서 여러분 혁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러시아한테 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쇼팽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너 들어오지 마. 너 너무 유명해져서 들어와서 괜히 사람들 선동해서 혁명하려고 그러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쇼팽이 쌍드랑 그렇게 10년 넘게 살다가 마지막에 쌍드랑 결별을 하는데 쌍드와 결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쌍드가 어떤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유한 귀족 여인이 뭐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사랑을 했더라 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랬더니 쇼팽이 그거 내 얘기 아니야? 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헤어졌다 이런 설이 있는데 두 번째 또 헤어졌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쇼팽이 조르주 쌍드랑 살기 시작할 때 쌍드가 이미 결혼을 했던 여자였잖아요. 그때 자식이 두 명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애가 11살이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21살이 됐겠죠. 그리고 21살이 된 딸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쇼팽은 그 청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쌍드한테 아, 야, 저 남자는 좀 아닌 것 같다. 쌍드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쌍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 혹시 나보다 우리 딸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의 질투는 정말 끝장이죠. 그래서 결별을 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헤어지고 나서 쌍드는 쇼팽이 죽고 나서도 그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쇼팽은 그 결핵으로 끝까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쌍드가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쇼팽이 임종에 다다랐을 때 쇼팽이 다시 한번 러시아 정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내 몸이 지금 많이 안 좋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이라도 폴란드에 가서 묻힐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러시아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쇼팽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누나를 불러요. 누나에게 누나 내 가슴을 열어서 나를 폴란드에 데려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나는 결국 쇼팽이 죽고 나서 쇼팽의 심장만 꺼내서 폴란드로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쇼팽의 몸은 그대로 파리에 묻힙니다. 지금도 쇼팽은 몸은 파리에 있고 심장은 폴란드에 있어요. 어쩌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리운 게 자신의 가족, 고향,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싫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나는 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나지 못할 때 그 그리움과 그 한은 모든 것이 고스란히 그 쇼팽의 음악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팽의 작품을 대할 때는 단지 아우 쇼팽이 왜 이렇게 어렵게 썼지? 아우 손이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도 그래서 쇼팽의 작품에는 마주르카라든지 폴로네이즈라든지 이렇게 민속 리듬, 폴란드의 민속 춤에 관련된 선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팽의 작품을 연주하실 때는 아 쇼팽이 피를 토하면서 내가 지금 치고 있는 이 곡들 음표 하나하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썼구나. 어떻게 쓰면 좀 더 좋은 연주를 피아니스트들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피아노란 악기로 정말 멋진 연주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아니스트가 좀 더 피아노를 잘 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그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쇼팽입니다. 정말 피아노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은 정작 무대에서 평생 그렇게 많이 연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음악을 보면 마지막에 발라드라든지 스케르초 끝부분 보세요. 정말 막 팡팡 터지는 음악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쇼팽이 그렇게 간곡하고 간절하게 뭔가를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 했는지가 음악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쇼팽 매니아 분들 많으시죠. 쇼팽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쇼팽 음악 아름답게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쇼팽의 작품 그냥 뚱뚱뚱 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어떠한 격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얼마나 많은 그리움과 아픔과 그런 마음속에서 살았을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어디에 담았을지 그 오선지에 자신의 마음을 전부 쏟아붓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쇼팽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곡을 대하신다면 한음한음 여러분들도 쇼팽이 그렇게 노력해서 적었던 것들을 더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좋은 연주자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쇼팽 음악과 함께 아름답고 마음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렇게 알차고 좋은 내용이 가득한 배쌤이죠.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